허리 통증은 의외로 다른 곳에 문제가 있어 생길 수 있어요. 다리 뒤쪽의 근육이 수축되거나 사용되지 않으면서 그 체중 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 있거든요. 일단 이것은 우리 엄마들이 유연성 회복하고 통증도 감소시키기 위한 동작이에요. 한쪽 다리를 완전히 펴고 잘 안 되실 수 있지만 가능하면 반대쪽 발목을 허벅지 위에 올려주세요. 이 상태로 몸이 이렇게 틀어지지 않고 정면을 볼 수 있게 똑바로 양쪽 엉덩이가 바닥에 완전히 닿은 상태 유지하고 반대쪽 무릎이 올라가지 않고 잘 내려올 수 있도록 지그시 잡아주시고 배가 발목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숙여주세요. 자, 머리가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. 천천히. 이때 가능하시다면 발을 살짝 당겨주시고요. 발 뒤꿈치에서 무릎 뒤쪽 엉덩이까지 이어지는 근육이 완전히 자극을 받습니다.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시고. 자, 머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배부터 숙여주세요. 그리고, 자, 반대쪽 해보시고요. 자, 다리 올려놓고 배부터.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. 자, 이게 잘 되신다면 이제는 올렸던 다리를 그대로 옆으로, 무릎 옆으로 세워주시고 반대쪽 팔꿈치로 이렇게 감싸서 팔은 내 엉덩이 뒤쪽에 두시고 회전된 대로 고개를 돌려주세요. 이때 팔꿈치로 무릎을 쭉 밀어주시는 겁니다. 허리의 군살 제거에 완전한 도움이 되시고요. 이것은 좌우 골반 틀어진 것을 바로잡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에요.